하나스 볼트가 이게 풀려서 대가리가 부러져 나간 거고 볼트가 결국은 그럼 오일팬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 아 이거 어떻게 풀지? 바너스 작업하고 타이밍 맞춰놓고 시동을 걸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제 오일팬 탈거하는 걸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EIN 아 글씨가 안 보여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EIN AUS 개선품인데 원래? 네? 원래 개선품이야 저거요? 어 타겟 안 바꿔도 근데 타겟이 휘었어? 응 그러니까 방산검은 언제 하신 거예요? 죽었어 며칠 전에 봤어요 갑자기 딱 보는데 갑자기 잘 짤막한 영상으로 스타워즈의 광선검 사장님 장착했어요 네 예.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닌가 봐 어쩐지 친근감 있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데 아유 헤비라고 적혀 헤비네 네. 정품이 아니고 고지하고 작업해야 되는데 이거 얘네들 여기 잘 세잖아 네. 요거 분량 잘 나고 네. 아 이거 쓰레기인데 왜 이걸 애프터를 이렇게 쓰는지 몰라 이게 저기 뭐야 보증보험 때문에 그래 이거 이 새끼들 네. 보증보험으로 정품 안 해준다고 하니까 다 이거 쓰는 거야 이거 다 쓰레기야 이거 써보면 10대 중에 8대가 불량이나 근데도 비싸니까 또 저걸 찾고 일단 조립하고 차주분 보고 혹시 오일이 새는 거는 정품으로 교환 안 하면 이건 우리 세게 못 친다고 얘기를 꼭 드려야 돼 그리고 남들은 불량 안 나도 내가 하면 다 불량 나 나만 그래 나만 이제 나머지만 조립해줘 자 이제 난 퇴장 손 씻고 시동을 걸어봐야지 이제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오. 일단 시동은 한 번에 걸렸고 엔진의 상태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조금 떠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 헤드를 내려서 작업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 밸브를 아주 살짝씩은 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시동을 좀 걸어놔 봐야 될 것 같아요 열 받으니까 엔진 필링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엔진에 별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엔진 잡고 밑에 오일팬 탈거해서 저 부러진 볼트를 찾아내면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볼트 찾아야지 이제 네. 이게 하나 박혀 있었고 뭐 여기 박혀 있고 대가리 세 개랑 볼트 세 개네 어 그치 여기 안에 보시면 찢어진 거 보면 어 볼트 있다 다 있다 있어? 대가리는 잘 찾았는데 볼트도 여기 있네 하나는 원볼트 그리고 저기 하나는 박혀 있었고 네. 나머지 두 개는 잘려나갔고 다 있네 여기 여기서 끝? 가스켓 바꾸고 조립하고 오일 넣고 그렇게 해서 출고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일팬 탈거해서 오일팬 볼트 다 찾았고, 그리고 다시 시동 걸어서 보니까 엔진 상태가 너무 좋아요. 차주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는 이제 하체 부품들 이상이 있는 것들도 점검해 달라고 하셔서 앞에 이제 로어암하고 하체 부품들 몇 가지 수리를 했어요. 일단 제가 시운전 한번 하면서 차량 느낌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같이 시운전 한번 가시죠. 지금 총 주행거리 16만 6,431km.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지금 조용하고, 어저께 손주님이 시운전을 했었고, 저도 한번 출고 전에 한번 차를 한번 몰아봐야 내보내도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가솔린이라 확실히 조용하다. 엔진 느낌도 굉장히 얌전하고 완전 멀쩡한데? 큰 길 가서 가속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 528 6기통 가솔린 엔진은 사실 진짜 잘 만든 엔진이에요. 정숙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면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2년식부터는 4기통 엔진으로 바뀌었는데 요 11년식까지는 6기통 엔진이 올라갔기 때문에 진동도 좋고, 지금 이 마운트까지 다 갈아 놓으신 거더라고요, 차주분이. 굉장히 진동도 좋고, 이게 5시리즈지만 아주 고급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이 진짜 정말 나는 차량인 것 같아요. 가속은 뭐 요즘 차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터보 달린 차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차종 중에 하나예요. 바너스 쪽에 좀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지금 같은 고장들이 좀 있긴 한데 뭐 오일도 좀 새고 몇 가지 고정적인 고장들이 있긴 한데 그 부분들만 좀 수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만족스러운 차량이다 보니까 아직도 이게 인기가 되게 좋은 차량이에요. 차값은 많이 떨어졌어도 적당히 수리하고 타면 되니까. 지금 보니까 차 상태 완전 좋은데 이거. 급가속 해도 미션이나 엔진 상태도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이 나요. 이게 아마 바너스 볼트가 풀리기 시작했을 무렵부터 차량의 가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볼트가 풀리면 유압이 거기서 누설이 되기 때문에 바너스 제어가 정확하게 되지 않거든요. 이 바너스라는 게 보통 이제 현대차에서 VVT라고 표현을 하니까 뭐 특별한 장치라기보다는 요즘 차에 다 달려 있어요. 이름만 다른 것 뿐이니까. 바너스가 정상 작동이 아마 안 됐었을 거고 차주분께서 좀 답답함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볼트가 그 엔진에 닿으면서 소음도 분명히 났었을 건데 아마 그거를 크게 신경을 안 쓰셨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했던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528i 바너스 볼트 부러짐으로 시동 꺼져서 입고된 차량, 요거 이제 작업이 마무리되고 영상도 같이 마무리할게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엑스5인데 사고 싶어. 차박도 좋고 집에서 쫓겨나면 혼자서 자기도 좋아가지고 일단은 내 차들을 전부 한 곳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좀 만들어야겠어. 오늘 X5에서 자고 출퇴근은 알팔로 하고. 아씨, 완벽한 계획이다. 나에겐 다 생각이 있어. 캠핑카를 살까?